아시아 출신 내야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없다.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태어나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말.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라면 모두가 도전해보고 싶은 곳. 메이저리그에서 격언처럼 사용되던 말이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면서 150여 년의 세월 동안 진리처럼 여겨지던 아시아 내야수는 못한다 라는 말을 당당히 깨버린 그 선수, 어썸 킴. 그러면 김하성은 누구이고 어떻게 골드글러브 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야구에서 흔히 메이저리그를 빅리그, 꿈의 무대라고 합니다. 150여 년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고 실패를 경험했죠. 실제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2, 3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올라가기도 어렵고 버티기는 더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시아 선수들에게도 역시 메이저리그라는 곳은 구경조차 어려운 곳이었는데요. 일본에는 아시아 최초 메이저리거가 나온 이후 두 번째 메이저리그인 박찬호가 나오기까지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아시아 타자 선수들에게는 그 벽이 더욱 높았는데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아시아 타자가 성공을 거둔 사례는 딱 4명이 있습니다. 이치로, 마쓰이, 추신수, 오타니가 그들이죠. 이 중에서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오타니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외야수인데요. 10년 연속 골드글러브 수상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올스타, MVP까지 뽑히면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스즈키 이치로를 보유한 일본 역시 내야수 부문에서는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출신 내야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벽을 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어썸 킴, 김하성 선수입니다. 김하성은 일본의 이치로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수상이고 아시아 내야수로서도 역시 최초 수상이죠. 골드글러브란 해당 포지션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를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수비와 타격 종합적인 지표를 보는 KBO 리그의 골든글러브와는 다르게 수비 능력만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김하성은 2루수 부문과 지난해 새롭게 신설된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한 선수에게 주는 유틸리티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 유틸리티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골드글러브는 2012년 추신수 선수가 외야수 부문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하며 아무도 받지 못했던 것이기에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유틸리티 부문은 하나의 포지션이 아닌 멀티 포지션을 소화한 선수에게 주는 상이기에 올 시즌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특히 이 부문에서 경쟁자였던 골드글러브를 6번이나 수상한 LA 다저스의 무키 베츠를 제치고 받았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무키 베츠는 연봉이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400억 원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92억 정도에 불과한 김하성에 비해 4배 이상의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이지요. 하지만 김하성은 사실 국내에서 활약할 당시 수비 능력을 높게 평가받던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김하성이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중남미 선수들이 주를 이루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아시아 타자들보다 대체로 운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내야수들은 자국 리그에서보다 더 빠른 공을 잡아야 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타고난 순발력과 강한 어깨, 본능적인 움직임이죠. 하지만 아시아는 현재까지도 본능이 아닌 상황에 따라 공식처럼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에 출장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부분이죠. 김하성이 아시아 내야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긴 시간 동안 한국에서 배웠고 몸에 익은 수비의 메커니즘을 모두 바꾸는 힘든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김하성 역시 내 수비가 달라진 것은 샌디에이고 입단 첫해 스프링 캠프에서 불필요한 스텝을 줄이고 핸들링을 교정하면서부터다 라고 했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일본 리그에서 활약하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내야수들이 이것을 하지 못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야만 했죠.
김하성은 진출 첫해 경기 출전이 많지 않았지만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 사이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냈고 수비에 많은 투자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 김하성은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타고난 좋은 어깨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평균 송구 속도, 유격수 부문에서는 8위를, 이루수 부문에서는 6위를 기록했죠. 즉, 타고난 재능에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하성은 올 시즌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는데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1번 타자로 활약하며 17홈런에 60타점, 38도루 등 타격의 모든 부분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죠. 특히 승리 기여도는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 756명 가운데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타격에도 눈을 뜨면서 타격 능력이 좋은 선수에게 주는 실버 슬러거의 최종 후보에까지 올라갔죠. 빅리그 진출 3년차 만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김하성은 이번 시즌 수비의 모든 영역을 종합한 전반적인 수비 지표 DRS를 플러스 16 기록했는데요. 이는 수비하면서 상대의 점수를 평균적으로 16점이나 저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메이저리그 선수 중 1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죠. 특히 하나의 포지션에서 기록한 것이 아닌 2루수로 856이닝, 3루수로 253이닝, 유격수로 153이닝을 활약하는 등 다양한 포지션을 거치며 세운 기록이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이제 명실상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2루수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죠. 미국 MLB.com에서는 김하성은 팀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릴 때 포지션을 달리했다. 심지어 상대 투수의 경향에 따라 포지션을 교대로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세 가지 포지션에서 모두 상당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이전에 2루수를 플레이한 적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전환을 해냈다. 신인을 제외하고 새로운 포지션에서 첫 시즌에 이상을 받은 선수는 4명뿐이다 라며 칭찬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지역지인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븐 역시 김하성의 사진을 게시하며 김하성의 수상을 축하한다. 그는 언제나 샌디에이고 구단의 헌신적인 좋은 선수다 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샌디에이고 현지 팬들도 김하성은 올 시즌 정말 대단한 수비력을 보여줬어. 김하성이 없었다면 샌디에이고는 좋지 못한 시즌을 보냈을 거야. 김의 야구에는 뭔지 모를 감동이 있어 등의 댓글을 남겼죠. 지난 21년 5월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김하성의 수비 하이라이트 동영상이 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샌디에이고 현지 안에서도 김하성의 인기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KBO 리그보다 훨씬 긴 87년의 역사가 있고 60명이 넘는 역대 메이저리그 진출 선수를 보유한 야구 강국으로 잘 알려진 옆나라 일본도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트위터를 통해 김하성의 얼마나 도움을 받아왔었나 축하한다. 축하한다 김하성. 그 수비는 언제 봐도 홀딱 반해. 다시금 축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아시아의 자랑이다. 김하성의 올해 활약은 대단했다. 이제 아시아인이 중남미인을 내야수로 이길 수 없는 시대는 킴이 끝냈다. 아시아인도 최고 내야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완전히 킴이 증명했어. 올해는 오타니의 홈런왕을 포함해 아시아인 야구선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 김하성 골드글러브 축하해. 아시아의 내야 수비가 1년 내내 통한다는 걸 증명해줬어. 이번 시즌은 타격에서도 개화했고 샌디에이고의 얼굴로서 내년 시즌은 1년 내내 1번 타자로 보고 싶다. 아시아인 내야수의 역사를 바꾼 김하성 골드글러브 축하해. 김하성을 보면 일본인 내야수가 메이저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시에 일본에서도 언젠가 김하성 같은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솟아오른다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시즌 막판 체력 문제가 컸고 많은 포지션을 돌아다니면서 부상도 생겼다 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해 내년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단계까지 바라보는 모습이 더욱 대단합니다. 김하성의 스토리는 재능이 있는 선수가 자기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에서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김하성은 2024 시즌이 종료된 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팀의 몸값 높은 다른 내야수들이 많은 만큼 많은 사람과 언론이 앞으로 김하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죠. 2014년 넥센 히어로즈에서 수줍게 데뷔한 까까머리 소년이 국내 리그를 평정하고 결국에는 세계를 무대로 골드글러브 수상까지. 이것을 보며 많은 꿈나무들이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더 발전하고 새로워질 우리의 어썸킴 김하성을 응원합니다.